Nice Game TV.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여러분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12강 에이조 진출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낮은 소드가 지금 MSH를 상대로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네. 묘하죠. 소드의 어떤 그 기대치에 비해서 MSH가 너무 잘했었고 뭐 소드가 물론 훨씬 더 잘하니까 이긴 거긴 합니다만 네. 거기다가 마지막에 MSC가 너무 쿨하게 GG를 치는 바람에 어제 역대 어떤 LOL 중계 중에 가장 쿨한 네, 저인 줄 알았어요. 저도 느끼면서 정말 네. 생각지도 못한 네. 타이밍에 써린이 나와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MSH가 뭐 크게 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런 스트레스는 전혀 없지 않을까. 소드 입장에서 오히려 좀 찝찝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즐기는 것 같아요. 네. 붙어보고 야 센데 못 이겠어 네. 써린 이번 경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바로 좀 뭐 그렇게 하는 모습 바로 이 경기를 네. 준비하는 그런 모습에서 MSH의 어떤 각오를 네. 좀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를 되짚어보자면은 MSH의 강점 중 하나는 역시나 로밍이라고 봐야겠죠.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마추어 팀에서 나오는 게 좀 의아한 게 솔랭을 기반으로 다져진 선수들은 저런 플레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라인의 손해를 담보로 잡아놓고 다른 라인에 로밍을 가서 이득을 팀 이득을 본다는 것 자체를 근데 이런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MSH 참 신기한 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신기한 건 탑이 로밍을 자주 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네. 미드는 사실 로밍이 자기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MSH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가 네. 있다. 라고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뭐 나지소도 한타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어떤 기본기 네. 모습에서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역시 뭐 프로팀다운 그런 모습 그리고 마지막 한타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어쨌든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네. 있고요. 이제 나지소도는 단 1승만 거두게 되면 8강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네. 왜 웃으시죠? MSH 선수들이 진짜 즐겜 모드고 이 그러니까 나지소도와 진출권을 놓고 싸운다는 상황 자체 LOL 유저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기쁜 순간이잖아요. 그걸 정말 만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채팅창에서 친추 부탁하고 있어요. 팬이에요. 네. 친추죠. 팬이에요. 친추 좀 받아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MSH 선수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경기 승패와 상관없이. 아니 뭐 자, 본인들도 사실은 제니스 블라스를 꺾고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물론 낮은 소드를 꺾는다면 더욱더 좋은 그런 기분이겠습니다만 네, 매력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경기 픽벤하면 살펴보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와치 선수의 녹턴은 엄청난 카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막 리신 밴당하고 자르마는 상대가 가져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녹턴이란 카드를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렇죠. 네, 소드의 픽벤 단계에서의 또 우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또 정글러 폭 좁다 보니까 더 크게 다가오죠. 자 일단 특패를 변했어요. 1경기에서 네. 조금 네 까다롭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젠 변했어요. 앨리스 리신도 살았고 고민이 될 것 같죠. 어찌됐든 앨리스든 리신이든 둘 중 하나는 와치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뭘 줄 것인가? 앨리스. 자 리신 자르반. 리신 자르반 뭐 이렇게 남아 있는데 리신 가져가죠. 네, 네. 리신이죠. 오늘 처음으로 리신이 풀리면서 네. 리신 픽이 됐습니다. 리신 너프를 아무리 먹어도 다시 나오네요. 블리츠는 결과적으로 실패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하이구리 선수 자체가 잔나로 보여준 어떤 한타 집중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블리츠 같은 라인전 단계 픽보다는 한타를 보고
서폿을 먼저 가져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대표적으로 나미가 있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케이틀린. 제일 무난한 건 케이틀린 나미. 네, 지금은 제일 무난하겠죠. 이 선수 그리고 모스트 챔피언이 드레이븐과 케이틀린인데 드레이븐이 밴댔으니까. 네, 케이틀린과 나미를 무난하게 일단 선택을 해줍니다. 어? 오! 잔나로 바꿨어요? 이야, 잔나로. 케이틀린 잔나 굉장히 좀 고전적인 조합이죠. 잔나가 리신에게 강한 점은 있어요. 확실히 QQ 그 음파 공룡에게 들어올 때 한번 쳐낼 수 있다는 게. 근데 문제는 그거죠. 프레이 선수가 지금 트위치를 계속 다루고 있는 채에서 트위치가 압박을 안 느낍니다 잔나한테는. 그렇죠. 케네는 오 픽을 하나요. 잔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오나. 네. 어 잔나한테 레오나가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그거는 순수히 잔나의 역량에 달렸다는 게. 그렇죠. 쓰레시 같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잔나도 이런 쪽으로는. 네 가요. 자 다시 한번 레오나를 꺼내들었습니다. 선자크 뽑기에는 소드 상대로는 블라디가 부담이 됐죠? 유산드라. 유산드라를 예 하이머딩거 티노 뭐 카서스까지는. 이건 아리 유도예요. 오리아나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오리아나인 것 같네요. 티모가 그대로 갈나요? 안 가겠죠? 누누. 어 누누 정글 자르반을 활용한 플레이가 소드에게 안 먹힌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누누로 가요. 누누 픽했고요. 이런 탑도 약간 라인저 강한 챔피언을 골라와서 미드 탑 위주로 압박을 하는 게 지금 좋아 보이거든요. 리신이라는 든든한 정글러가 있으니까. 자 그럼 나진의 선택 케넨. 나진 소드 일단 케넨 전통의 라인저 강캐죠. 케넨 제드 리산드라 핫하죠. 자크 케넨 오 리산드라 케넨입니다. 대놓고 한타 조합. 네, 흑점 폭발에 네 리산드라 궁에 케넨 궁까지. 네. 그리고 이런 조합에 갔을 때 재밌는 건데 리스크가 낮아지는 이유가 프레이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너무 딜을 잘 넣어주는 국대 원딜러가 있다 보니까 네 케넨 리산드라가 올인을 안 해도 자 이거 어떻게 될 거다라는 탑누누. 어 탑누누? 탑누누죠. 오 이러면은 탑누누가 탑 잘하네요. 탑누누가 네 오 이렇게 되면은 좀 이거는 나진 소드 입장에서 염두에 준 건 아닐 것 같고요. 탑 누누가 탑 케넨에게 진짜 강한 거 맞거든요. 그렇죠? 진짜 울트라 슈퍼 하드 카운터가 탑 누누인데 그걸 굴리는 게 쉽지가 않아서 아 다시 탑 차려봐. 아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왔다 갔다 하죠. 의미는 있죠 사실은. 한쪽은 그게 AD 한쪽은 AP다 보니까. 네 이런 세팅할 때 좀 골치 아프죠. 아 이상한 걸로 네. 상대 네. 심리를 지금 심 약간 좀 유도하고 있어요. 신경이 좀 약간 MSH 어울리네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탑이 누누일까 자르반일까 막 퀴즈를 낸 듯한. 1초 남았고 자르반으로 갑니다. 탑 자르반이고요 정글 누누. 케넨부터 볼까요? 케넨부터 보는 게 좋겠죠. 흡혈 쌍광 네. 네 누가 와도 사실 뭐 그게 크게 그렇죠. 동요하지 않는 쟤네 뭐하니 막 이런 이런 리신이 여기서 말하죠. 네. 동요하지 마시오. 예, 쌍관이 그냥 무난하게 갔어요. 왕눈까지 쌍관을 하나 섞었으니 특성 21구 21구 무난한 세팅. 어 AD 쪽 예 좀 많이 넣었죠. 확실히 그 누누를 의식한 네 쌍관으로 라인전에 이건 좀 힘 엄청 많이 싫은 겁니다. 네. 자르마 볼까요? 저런 특성이 사실은 특이한데 케넨이 이제 워낙 저렇게 변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방관 웃고 있어요. 탑 자르마 21구 오레가가 무슨 뜻이죠? 왜 저를 보면서
아, 여기서 알만한 누구한테 사람이 물어보나요? 제 전 당연히 모르니까요. 본인을 지칭하는. 아, 나는 내가 애 내가. 아, 내가. 네네. 내가 마무리다.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아. 아, 되게 잘하시네요. 일본어 아닌가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답장 안 드리려고. 어, 잘하는 게 왜? 알아도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네. 주문력과 마관. 21연구. 아, 회복에 들어있었죠. 네. 강제 이니시에이팅. 그리고 갱홍의 최고봉 리산드라. 자, 그리고 오리아나입니다. 이속의 마관. 피아 같은 이티어루 21연구 무난하네요. 정화 트위치. 아, 생명의 흡수입니다. 특성은 21구 누누 정글의 휘두르는 플레이. 일단 뭐 이속 마관. 신발 스타트 하겠죠. 0구 21. 전형적인 누누 특성.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와치 선수의 리신입니다. 마관 물리피해. 네, 방관 물리피해. 방문의 물리피해. 아, 마관이 아니라 방관.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29. 역시 공격적인 특성을 네. 찍어줬습니다. 처음 풀린 리신 그 발끝 뭐 손끝에서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시겠죠. 네. 이제 나진 소드는 1승만 이번 경기만 가져가게 되면 무난한 8강 진출을 이루게 되고요. 머스트 스터디 하드 팀은 나머지 경기를 모두 이겨야 되는 네. 그런 네. 상황입니다. 저 과연 누가 이번 두 번째 경기를 잡아내게 될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12강 A조 진출전입니다.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세계인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12강 A조 진출전입니다. 하이. 만났어요. 경기주 그냥 찍었죠. 와, 엄청 돌아서 갔거든요, 지금. 어, 그러고 보니 캐나이 번개주 찍었으면 사람한테 힘이 많이 받는데요. 자, 근데 돌아서 위쪽에 대기하고는 모르겠는데 쌈 싸먹게 됩니다, 이거. 어, 이거 근데 캐넨이 번개질주라. 어, 이거 무조건 킬 나와야 무조건 킬 나와야 역시 순식간에 오리아나 잡고 트위치 펌을 난리 났어요 이거. 오, 좋아요 에어본. 하지만 탈진 리신한테 걸어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르발이 몸을 막았어요. 몸으로 막아주는 플레이. 어? 야, 피했어요. 오레오라스턴 피했어요. 스펠 많이 빠졌습니다 서로. 와, 나진소드가 이런 플레이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돌아갔거든요 위쪽으로. 일단은 MSH의 바텀 라인 스펠들은 다 빠졌습니다. 네. 근데 트위치는 롱소드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트위치 스펠 하나도 안 빠졌어요. 야, 이건 진짜 송 선수가 만든 거죠. 야, 이거 우리 이겨. 저 걔넨 번개질주야. 이런 고민하는 타이밍에 딱 그냥 발을 묶어버렸어요. 그렇죠. 리산드라 확실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저런 걸 잘 당하는 것도 있죠. 예측하지 못한 캐넨 나이스업. 와드로 착했습니다. 방금 레오나랑 리신이 경험치를 공유한 것 같죠? 같이 먹은 건가요 일부러? 네, 일부러 공유한 것 같은데요. 네, 맞죠? 어, 이거 이랩
빨리 찍고 볼 노리겠다라는 건가요? 리시는 아래쪽으로 쭉 돌아가고요. 네. 이건 이래 빨리 의외의 타이밍에 이랩 찍고 한번 뭐 압박을 하겠다 이런 플레이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해보면 이 타이밍에 이랩이 아닌데 네. 찍히면 많이 당황스럽겠죠. 자 누누 카운트 전근하는 거 확인했어요. 와드로 그렇기 때문에 리신 올라갑니다. 네. 그냥 포기하고 무르르드 레시 범위 안에 있었던 행동이겠죠. 네, 상대 레드로 가죠. 이래 이래 찍고 사냥하기 위해서 작은 도마뱀을 먼저 잡는 모습이었죠. 타워세요 진짜. 간단해요 타워가. 네. 눈으로 체크 자,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정글 위치가 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서로. 가도 정글. 이거 다이브. 빅웨이브라서 이거 좀 위험하죠. 잘봐 전멸 잘 써야 돼요 이거. 스톱 말았어요 그냥. 전멸과 기차 잘 써야 돼요. 하지만 아. 야 와치 선수가 잘 카인 선수가 네네네 타워크로 끝까지 맞아줬어요. 진짜 깔끔하네요. 네. 이런 건 잘하면 무너졌죠 완전히. 누누 낙하정 대박침. 삽 죽었죠. 본인도 카정 다 당했어요. 서로 카정했어요. 서로 남의 거 먹었죠? 네. 와 밀었어요. 밀었어요. 갑니다. 소드의 검이 타워를 뚫었고 탑탑탑 누누 빠져이죠 이거는. 돌아서 커버해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누누가 상대 어시 보여주면 이야 운이 좋았죠 사실은. 이야 이야 결과적으로 귀한 타이밍 늦췄어요. 네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쌍버프 줄 뻔했거든요. 트위치도 귀환. 그런 동안에 케넨이 CS를 훨씬 잘 먹었습니다. 자르반에 비해서 라인사업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트위치는 벌써 빌드워터의 적검. 트위치 템이 트위치 이거 암살되거든요 누군? 트위치 갱가도 되겠는데요? 네. 벌써 2킬 먹고 포탑까지 파괴했고 글로벌 네. 골드가 2000골드 갱킹을 갈만한 타워 너무 세요. 안 깨져. 체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뭐 한때 유행 어였죠? 닌겐노 타워와 튼튼데 쓰네. 지금은 손도 못 대겠는데 리신이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 타이밍 놓쳤죠 이제는. 네 저 타워 손 못 댑니다 이거. 오 잘 들어갔어요 기차. 자 돌아가요. 저게 이제 뭐 공격 관련의 템이 없는 자르반딜이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자르반이 템이 없어요 그냥 템이. 그나마 캐네닝 지금 돌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야 진짜 빨랐어요. 정멸 참 시끄러워요. 좀 깨고요 목소리도. 네. 회사에 저런 분 한 분 계신데 누구 말씀하시는 분? 목소리가 참 깨시는 분이 성도 같아요. 네 아 그렇네요. 리씨와 이씨가 같죠? 네 제가 알기 정씨가 네. 자꾸 그분 네 알겠습니다. 리산드라 투도란. 자 이거 케이트린이 지금 탐험원 가서 이거는 라인전은 답이 없거든요. 스태틱 단검을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완성 됐다 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트위치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 진짜 하등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아이템이죠 지금. 앞전면 얼려버리고 아까 전면 봤을 때 리신은 이걸 또 안 맞았고 리신은. 에어본 자 그래도 회오리 잘 뛰었어요. 자 레오나 레오나 전멸이 없어요. 앞전면 플레이 앞전멸이에요. 반 맞았어요. 자 레오나가 인시 누누 인시 정말 빠르네. 따라가나요 리산드라. 리산드라 혼자, 붙었어요. 혼자 올라갔어요 지금. 리산드라 살짝 위험? 예, 이거 혼자 올라왔죠 그냥? 뒤로 빠지는 하지만 지금 분위기 자체는 나진스가 워낙 좋습니다. 아, 탑도 템차가 나가죠 지금은. 네 도란, 이제 와서 든 도란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지금 파밍하는데 기창을 써버리면 캐니 프리하게 들어가죠.
내가 집 가까우니까 이길.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죠. 네. 자 이제 바텀에서 사실 뭐 원딜끼리의 템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저 어쨌든 뭐 크리 붙은 걸로 연속 크리라도 터지지 않는 이상 이길 수가 없죠. 그런 생각 같아. 당장 더블킬한 트위치를 내가 무슨 템을 가도 못 이길 거다. 네.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나는 그냥 조용히 CS 먹어야 되니까 라는 생각인데 상대가 CS를 먹는 걸 놔두질 않죠.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영리한 어? 아이고 네. 네. 뭔가 좀 애잔하네요. 방어 특성 없으니까 다행이죠. 레벨 차이 납니다. 저게 원래 캐나한테 딜이 저렇게 바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한번 Q 돌아가면 피가 진짜 훅훅 날아가죠. 이제 저런 식으로 또 와드를. 하지만 리신 백업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 저거 밀고 싶은데요. 아 왠지 아. 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못 밉니다. 저도 먼저 때리면 또 레오나가 인시하겠죠. 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네. 아. 자 바텀 쪽. 자 2킬이 났고 그 2킬을 모두 트위치가 가져왔고요. 전체적인 CS 상황 그리고 포탑 상황 모든 면에서 낮은 소드가 유리합니다. 동네벨 때예요. 2창만 들어가면 할만한데 2창은 써버리네 파밍에. 플레이가 약간 위축돼 있죠? 네. 오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쭉쭉 빠지거든요. 네 데미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들어가죠. 제발 쿨 돌아올 때쯤 선 대마시아 생각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 그냥 타박박하네요. 같이 보여주면서 잔나 위험해요. 죽을 뻔했습니다. 잔나 자 리신가요 바텀. 잔나 집 가고 이거 네. 이번 타임이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탑을 밀어야 되는데 타워 채워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맞습니다. 드래곤 가나요? 타워를 지금은 안 밀어도 이득이에요. 그 타워를 그냥 라인전 길게 가도 이득입니다. 왜냐면 케이틀린 적극적인 무빙을 할 수가 없어서 CS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구도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자 일단 누누가 탑에 있는 거 확인했고 포탑 밀렸기 때문에 대신에 드래곤을 가져가는 판단 이득이 있습니다. 낮은 소드 누누 자르반 움직임 체크됐고요. 소드 꼼꼼하게 적정글 쪽으로. 네. 그러니까 소드도 MSH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와딩해서 로밍 변수만 없으면 된다. 그런 어떤 데이터를 얻었잖아요, 확실하게. 그렇죠. 경계도 반영이 되고 있죠. 충분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와드 포인트를 좀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지금이야 꺼졌지만. 네. 저 같은 자르반도 세는 거 안정적으로. 파란 팀 포탑이 파괴. 드디어. 네. 드디어 바텀 파괴. 드디어 날아갔네요. 자, 누누는 기둥 입장화. 네. 타워는 MSH가 쏘고 있습니다. 트위치 모란검. 케이틀린 아직까지 신발 외에는 네. 아이템도 없고요. 11분 모란검이에요. 어? 자 달로렸죠. 비싼 나라서. 제맛이야. 잠시만 빼겠다. 미신 들어오고요. 차내고 살립니다. 미신 방어. 어? 오, 야. 진격화. 네. 어, 멋있네요. 어. 어? 멋있게. 이거까지 잡히고. 어, 이거 좀 위험하지 어? 않나요? 이거? 이거 전사. 야, 얼리고 있어요. 위험하죠, 이거? 야! 자, 그래도 엑스피션이 약해. 이거 약해요, 아직은. 아, 엑스피션 마무리. 괜찮. 방금 와치 선수가 그냥 빠지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쿨. 아 레오나 못 뛰었어요. 높네요. 아 존나 진짜 물리면 너무 높죠. 케이틀린도 위험해요. 우와 딜. 지금 이 시간에 모란검은 템이 굉장히 잘 나온 거기 때문에 저게 저런 식으로 안 되려면 드론 레오나 천공으로 쓸 때 잔나 띄워야 되는데 그 쉽지 않죠. 그 반응이 진짜, 사실은 네. 진짜 이론이죠 그거 진짜로. 네. 스레시아 한 번 누르면 되는데 네. 그 보고 회원이 한 번 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워를 안 밀어도 이득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소 밀립니다 이거. 눈으로까지 오니까 타워 빨리 밀고 레오나가 커버. 이야 아주 걸렸으면. 미드 압박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르반 자르반이 아니라 유진 자르반 탑에서 계속 파밍 중. 주문폭 시작했습니다. 자르반 걔네는 빠른 좋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굴루 타이밍. 누누 이소 빨라요. 늦었어요. 조금 늦었네요. 뭐 다른 라인은 비등비등한데 확실히 바텀 사이가 지금은 너무 크게 다가오네요. 트위치가 3킬.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구도 자체가 트위치가 프리딩하기 좋은 구도예요. 네. 리산드랑 캔 던져놓고 트위치가 프리딩하는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의 장판으로 다 어떻게든 뭐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노릅니다. 이거 위험한데요. 캐시버 떠있고 포싱 하나 붙여놓고 안 들어오네요. 아까 잠깐 밖에 나왔을 때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눈치를 챈 것 같죠? 네, 핑 찍었습니다. 네. 이동하는 경로에서 그리고 체크를 한 것 같네요. 자르반 레드 탑! 있기 때문에 탑 붙었어요. 탑 붙었어요. 레드는 자르반이에요. 레드 있어. 자르반 레드 있어. 이거 자르반 이길 것 같은데 어디 가면은. 아, 근데 처음에 Q가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죠? Q 데미지가 안 들어갔나요? 자. 그냥 싸우면 좋고 자르반과 싸워야죠. 야, 제발요. 스톱. 이거는 자르반이 지네요. 첫 Q 데미지 안 들어가는 것 같죠? 네. 방관이 안 됐죠, 제대로. 네. 결국 결과적으로는 솔킬이 됐죠. 아, 미드도 밀렸어요. 자르반은 기창을 쓴 시점에서 빠질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죠. 존야 떴습니다, 캐넨. 존야의 모래시계. 캐넨이 한타가 더욱더 힘들어졌어요.